안녕하십니까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색소폰 또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전광우 색소폰 스튜디오로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오셔서 배워보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운지법.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뉴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운지법 영상을 너무 좋아하셔서 조금 더 천천히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천천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색소폰 운지 어떻게 누르냐? 자, 먼저 이 오른손. 자, 오른손으로 여기 밑에 있어요. 요거 밑에 거를 새끼손가락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손가락으로 요거 이렇게 세 개를 누릅니다. 자,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. 여기 옆에 이렇게 세 개, 하나 둘셋넷네개 누르고 여기 위에는 요거 흰색 요거 조그만한 거 말고 요거 이거 이렇게 세 개만 누르시면 돼요. 그리고 요 뒤쪽에는 요 동그란 거 요거 동그란 거 있죠? 요걸 엄지로 딱 누르고 그 다음에 뒤에 엄지는 여기 엄지 거리가 있습니다. 여기 엄지 거리에다 딱 누르면 이렇게 자세가 딱 잡히게 됩니다. 아시겠죠? 운지를 딱 지금 이 기본적이게 된 겁니다. 이렇게 다 누른 거. 여기 위에 세 개, 밑에 하나, 둘, 셋, 네 개. 이렇게 누른 게 저음 도예요. 도. 색소폰에서 가장 낮은 저음 도, 레, 미. 파, 솔,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라, 이렇게 두 개만 누르는 거, 시,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게 도, 그쵸? 그 다음에 뒤에 요 엄지를 누르고, 여기 엄지를 누르고, 위에 세개 누르고, 밑에 세개 누르고 레 똑같아요. 레이 2옥타브 레미 이건 2옥타브이에요. 파솔시도 2옥타브 누르고 도 했죠. 그 다음에 3옥타브 레 레는 요거 그 다음에 레는 어떻게 누르냐면 요 뒤에 옥타브 요거 눌렀죠? 요거 뒤에 거또 누르고 요 엄지로 요걸로 이렇게 하나 누르는 거야. 레 3옥타브 레그 다음에 미는 어떻게 누르냐면 요거 레랑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두개 같이 눌러요. 위에 눌러 놓은 상태에서 여기 옆에 세 개가 있어요. 세 개, 이렇게 눌러주는 건 메뉴 이거. 얘를 이렇게 동시에. 레, 미,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. 여기 위에 두 개를 같이 눌러주고, 맨 위에 거를 딱 눌러주는 게 미예요. 미에다가 추가로 요거. 요 하나도 남았죠? 요거 하나 누르는 게 파예요. 파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파 했죠. 그 다음에 저음으로 다시 내려갈게요. 쭈루루루루룩 내려가서 저음 도 했죠. 저음 도에서 이제 시. 이 색소폰에서 되게 낮은 시. 시는 자, 저음 도를 눌러놓고 여기 요 모양이 있어요. 여기 모양에서 요 안쪽 거. 요 안쪽 게 시예요. 저음 시. 저음 도보다 더 아래 시 시예요. 얘가 어디 있어? 요거 요 안에 거, 밖에 거 아니고 요 안에 거. 그리고 요 밖에 거는 저음 도샵이에요. 그 다음에 요 아래 거는 시 플랫 라샵 똑같은 말이죠. 저음 시 플랫 라 샵이에요.
이게 색소폰에서 제일 낮은 음입니다. 이 알토 색소폰에서 테너 색소폰에서요. 그죠? 요 C플랫이 제일 낮은 음이에요. 제일 낮은 음이에요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저음 다 배웠죠? 그쵸? 그럼 저음 도, 도샵, 레, 그 다음에 레 다음에 레샵 있죠? 레샵은 요 도 위에 거. 요거를 레랑 같이 눌러줘. 레샵. 그 다음에 미. 그 다음에 미샵이 있잖아요. 미샵은 없어요. 미샵은 그냥 파를 누르면 돼요. 미샵이 파예요. 파, 파샵은 이렇게 눌러주는 거. 이렇게 파샵. 이게 파샵이에요. 위에 세 개 누르고 파샵. 우리 솔은 배웠죠? 솔 세 개 누르고 솔. 솔샵은 솔을 눌러놓고 요 흰색 있죠? 요거를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게 솔샵. 그 다음에 라. 라를 이렇게 두 개 누르고 옆에 사이드 키의 아래 거. 아래 거를 여기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. 라를, 요 라 눌러놓고 라샵. 그 다음에 시, 도. 그 다음에 도샵은 다 떼는 거.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는 상태가 도샵이에요. 이해되셨죠? 그 다음에 옥타브 똑같이 누르고 레, 레샵 똑같아요. 위에 옥타브만 요 뒤에 엄지만 딱 눌러놓고 레샵, 미, 파샵. 그 다음에 솔샵. 요거 솔샵. 라 잡고 라샵. 여기 옆에 거 라샵. 근데 라샵이 이것도 있고 이거랑 이 C랑 요거 조그만한 거 있죠? 요거를 이렇게 반반 같이 누르는 것도 있어요. 요렇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눌러주는 것도 라샵 같은 소리가 납니다. 근데 우리는 라 잡고 이렇게 아래 거 누르는 거 라샵. 시, 도, 옥타브 누르고 도샵. 이게 이제 2옥타브예요, 2옥타브. 도샵. 그 다음에 아까 레미파파 했죠? 우리 파까지 다 했잖아요, 그쵸? 레미파까지 했죠? 그 다음에 아까 레 했죠? 레. 자, 이게 헷갈려요, 이게. 자, 옥타브 누르고 레 했죠? 그리고 아까 요거 이거 눌렀잖아요. 레, 이거 이거 두 개. 이게 두 개 누른 게 뭐냐면 레샵이에요. 3옥타브 레샵. 이렇게 두 개만 누르는 게 레샵. 미, 파. 파샵은 뭐냐면 이렇게 파 눌러놓고 여기 보면 여기, 여기 보세요. 요 넓은 놈이 있죠. 요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얘를 딱 눌러주는 게 파샵이에요. 파샵. 파샵. 야, 이해되셨죠? 참고로 자 파샵. 자 깨아롱보. 저 지금 이 악기 뭐냐 야나기사와 W20입니다. 제 악기예요. 제 악기입니다. 저 악기 바꿨어요. W20입니다. 악기 너무 좋아요.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. W20입니다. 자 파샵 했죠? 그 다음에 이제 3옥타브 솔. 솔이에요. 솔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진짜 외우셔야 돼요. 자 옥타브 누르고 솔. 요거 요거 아까 요거 두 개 누르고 요 위에 거 말고요. 요거 요거랑 요렇게 이거 누르고 요 새끼손가락 솔샵키를 이렇게 누르세요. 그리고 여기 옆에 라샵키랑 요 넓은 거를 같이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부르면 솔이에요. 솔 3옥타브 솔. 이거 플레젤렛이라 그래요. 그리고 그 솔 그 다음에 솔샵 위에 있어요. 솔샵은 어떻게 하냐면 자 솔샵은 똑같이 이거 누르고 저는 이렇게 잡아요. 아까 이거였잖아. 얘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아까 이 가운데 거 가운데 거랑 여기 파 얘를 이렇게 같이 눌러야 돼. 이 한 손가락으로 가운데 거랑 얘를 같이 이렇게 눌러요. 이렇게 이렇게
그다음에 삼옥타브 라. 지금은 삼옥타브 솔샵 한 거예요. 솔샵. 그다음에 삼옥타브 라. 라는 여기 솔에서 라. 요거 하나 떼요. 위에 두 개를 누르고 밑에 세 개. 밑에 세 개를 눌러요. 이렇게. 라예요. 여기 라. 라. 라샵. 전 라샵은 이렇게 요거 하나만 눌러요. 이렇게 옥타브랑 요거 하나만 눌러요. 라샵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C는 아까 요거 하나 누르고 레. 3옥타브 레키. 그 다음에 토샵 레 레샵 그냥 레 레샵 미파 파샵 이렇게 그냥 고음 걸려놓은 상태에서 올라가면 돼요. 그러면 시 토 토샵 레 레샵 이렇게 돼요. 시 토 토샵 레 레샵. 그 다음에 미. 미는 도랑 여기 밑에 파샵이랑 옥타브만 누르고 내면 돼요. 끝! 이렇게 미까지 내면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만 내면 거의 운지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. 아시겠죠? 그러면 맨 처음부터 한번 소리를 내볼게요. 자,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. 이거 운지를 배웠는데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조금 서운해요. 구독은 좀 눌러주시고. 까지 한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거 할 때 뭐 어떤 주법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내시면 안 돼. 고음에서 대부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소리를 뭐 거시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. 식으로 해서 운지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네이버에 전광훈 색소폰몰 검색하셔가지고 공부에 필요하신 교재들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셔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